7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 하면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방가로 1, 2, 3번이 법제 33조 1항에 보면은 양가로 1번 8호가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보면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보면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이 금지행위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세 개가 올해 신설됐다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침묵해 회원 비회원 해가지고 왕따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처분. 그러나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이 누구든지는 주로 누구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동대표 뭐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양가로 3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5개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거 용인 같은 데 가면 많이 하죠. 신규 아파트 입주하니까 저기 100옷 신도시라고 시흥시도 입주하고 3억이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해서 입주하고 나서.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입주자들 커뮤니티에서 전부 담합해가지고 우리도 그게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입주하니까 일주일 만에 6억으로 돼버렸어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용인 같은 데 특히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뉴스에. 이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 4번 매물 올려놨으니까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왜 5억 올려놨냐 옆에는 7억인데 우리도 7억으로 올려달라 문 닫고 싶냐 이렇게 분여회에서 몰려와가지고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높은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올해 신설된 벌칙이고요. 그 다음에 8번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신고 1번 2번 이게 신설되는데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번에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제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제가 폐업을 한 8번 해봤거든요. 등록도 그만큼 많이 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폐업을 해봤는데 등록관청에 가면 폐업은 뭐 금방 되고 줄 서가지고 폐업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폐업하러 온 사람이 뭐 하루에 줄 서가지고 하는 건 없죠. 근데 세무서에는 가니까 거의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해야 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 말소 폐업은 세무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둘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중개업 폐업하면서 그냥 사업자 등록도 폐업신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송부해주면 그냥 그 사업자 등록도 폐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폐업을 계속 하다가 사업자 등록도 지금은 제가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안 했어요. 중개업을 할 때 그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업종, 업태가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종목만 바꾼 거예요. 지금은 학원 강의, 부동산 학원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은 번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날 거 그대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개업 할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 그대로 해가지고 업태, 업종만 바꾸면 되겠죠. 그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제가 중개업을 다시 한다면 새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다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인도받고 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겠죠. 뭐 사무소도 지금 중개사무소는 없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이나 중개업이, 중개사무소나 휴폐업을 한 군데 가서 다 같이 할 수 있다. 세무서에 가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말소 폐업 신청할 수 있고 휴업 신청도 할 수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번 벌칙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새로 생긴 거 시공시 동그라미 1, 2,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개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신설됐어요. 1개 3번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1번 2번이 신설됐다고요. 1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 2개가 신설됐다고요. 3번은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고 1번, 2번 이 두 개는 자진신고해도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도 아니고요. 1번, 2번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1, 2, 3번 모두 세 개 모두 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죠.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에는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어요. 거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47번에. 있죠.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가로 3번에 역시 3개가 신설됐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우리 암기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23번에 확부모 추, 개운해공, 개운해공 명령교.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명령교.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인데 이 세 개가 신설됐다고요. 올해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와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고요. 어쨌든 이 세 개가 신설됐다. 그리고 또 이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인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바뀌었죠. 올해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4개가 신설됐네요. 동그라미 4번은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 개공이 개업 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해제 신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개업 공개사가 해제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신설됐네요. 공인중개사법에 3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개, 동그라미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광고 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한 경우, 2번 인터넷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 소면, 가, 중, 그, 총 이런 걸 해야 됐어요. 소재지, 중개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이런 걸 명시하는 걸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표시 안 하면, 8개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실거래가격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올해 30일로 바뀌었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역시 30일 이내 해야 되는 걸로 신설됐고, 거래 당사자만 처벌 규정이 있고, 해제 신고 안 하는 개업 공개사는 처벌 규정은 없다. 11번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프린트 47번에 있었는데 6개 중에서 3개가 올해 신설됐다고요. 1번, 2번, 6번이 신설됐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를 한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리고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인데 올해 3개가 신설됐다고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 기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주죠. 조사 시작되고 나면 50% 깎아주는데 이 6개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이 올해 신설됐다. 5개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자진 신고가 아니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제도인데, 포상금 제도를 다시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3개가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양도대여한 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5개가 있다. 포상금이 첫 번째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 신설된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뭐 여러분들은 꼭 올해 신설된 걸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현재 내용만 알면 되죠. 근데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올해 신설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이용하는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 둘 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이용하는 경우에 10% 이행강제금 10%가 되겠습니다. 물론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대통령령에 보면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라고 옛날 공법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법으로 왔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건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인데 한도액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도액은. 요거 하나만 한도액이 있고 이거 나머지는 3천만 원에 20% 해봐야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도액이 있을 필요 없죠. 이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20%입니다. 한도액은 1번만 한도액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50만 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이용하는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균분.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적었네. 의미는 같은데 두 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두 건 이상.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분이 아니고 최초로 신고한 자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두 건 이상 접수됐다는 말하고 이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신설됐다고요. 올해 신설됐다. 작년에 없다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업무의 전자재 처리가 불가능한 거. 이것도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게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시험에 출제됐고요. 이 업무의 전자재 처리가 불가능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그 이번에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는 그냥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심사 없이 지급을 한다더라고요. 그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거는 예,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근데 3번이 문제예요. 3번. 이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현실적으로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한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제가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왜 법에는 우리 시행규칙 8조 4항에는 보면 8조 1항에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4항에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 국토부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나오면 나는 강사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가부간에 정답을 말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법 조문에 있는 대로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꼭 시험에 나온다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시행규칙 8조 4항에 의하면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요. 어쨌든 법조문상은 안 된다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현실적인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 말 안 나온다고요. 현실적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험 공부니까. 어쨌든 안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소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5번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증정의 경우에는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맨 1번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증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입니다. 예, 면적이 변경 없는데 가격을 변경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7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선택 품목을 옵션 비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지난주에 사실 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6번이 보면은 지난주에 받아서 풀어보신 분은 문제 6번 해설이 답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문제 6번 지난주에 했던 분들은 그래서 6번이 3개니까 답이 몇 번이죠? 3번이네요. 아마 4번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받으신 분은. 그래서 6번에 지난주 풀어보신 분들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과태료 기준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 기준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억,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니은의 위반 행위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디귿,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세 가지만 2분의 1 깎아줄 수 있다고요. 체납하고 있는 경우,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경우인데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기억,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니언에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 오른쪽에 메뉴에 있는데 표가 5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500이면 2분의 1 늘리더라도 500밖에 안 된다고요. 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자,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내용이 올해 신설된 내용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도 500,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확부모, 확부모 추, 세 개씩. 확부모 추 할 때 확부모. 이 세 개가 신설됐다고 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 거부입니다. 가가 부당한 표시 광고, 나가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은 500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반가로 1, 2, 3번인데 1번, 2번 이게 작년에는 400이었다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400이었는데 올해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반가로 3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에 법제 18조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보조원을 명시한 경우 50만 원이다. 구체적 기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뭐냐면 18조 2의 1항, 1항이 성명소연 등 표시 광고할 때 성명소연 등을 적지 않는 경우, 등록번호가 신설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2항인가요? 그게 2항. 2항은 뭐냐면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면 가중 그 총이라고 했어요. 총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명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법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이라고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 원, 500만 원은 초과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5번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도록 명문화됐습니다. 이건 2월 달에 바뀌었는데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는다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그 오른쪽에 창고 표시 보면 맨 밑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돼 있죠.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적을 때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총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양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등기되고 나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자, 그 다음에 1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7월 3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두 달 월세액이 연체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 2연부터 이거는 전부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는 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형의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즉 임대인이 직접 주택에 실제 거주하라는 경우 내보낼 수 있다고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직계 존비속은 포함되는데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존속은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존속, 비속은 자녀,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직계 존비속만 포함되고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인데 주택은 9가지예요. 하나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바로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상가는 주인이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플러스 2년. 그래서 2년 살고 2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3번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 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 옛날 같으면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 지나고 재계약할 때는 마음대로 올려도 되잖아요. 시세만큼. 이제 2년 연장할 때에도 최대 5%밖에 못 올린다. 자, 그 다음에 4번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법정 갱신을 준용한다. 자, 그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없다고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가는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못 나갑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죠.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만약에 다른 데 새로 놓으면은 예,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를 안 놓고 그냥 2년 동안 비워놔버리면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되죠. 세입자 내보내고 극단적으로 다른데 세를 안 놓으면 손해배상은 안 해줘도 되기는 합니다. 6번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네모해 놓으세요.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데는 적은 금액인데 여기는 큰 금액입니다. 기억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 2 각호 중 낮은 비율로에 따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디귿 실제로 예, 손해 입은 손해액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다시 그러면 1번이
뭐냐 하면은 1번이 석달 환산월세액이라고요. 환산월세액. 환산월세는 전세는 월세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가령 50만 원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주인이 직접 산다고 또는 부모님 산다고 그래놓고 다른 데 세를 놨다고요. 그러면은 환산 3개월 환산 월차임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럼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된다고 환산하려면 3천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이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9월 말에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시험 보기 전에 확실하게 바뀌어요. 어쨌든 지금대로 계산을 해보면 기준금리 더하기 3.5% 그 다음에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이니까 기준금리 0.5 더하기 3.5% 하면 4%입니다. 3, 42, 120만원. 12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그럼 환산월차임 뭐예요? 그러면 월세 50만원에 전세를 환산한 거 10만원 합하면 얼마예요? 60만원이죠? 60만원 석 달 60만원 곱하기 3개월이면 180만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4%가 2.5%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4%가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지금 뒤에 보면 있어요. 지금 19번. 19번에 있다고 이게 바뀔 예정인 게. 그러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더하기 2.5% 하면 2, 3은 6, 5, 3, 15 하면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62,500원입니다. 그러면 환산월 차임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62,500원 합하면 562,500원 곱하기 석 달 환산월차임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한테 50만원 월세를 놓고 있었는데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 월세를 놨다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이 50만원이죠? 곱하기 2년분이니까 24개월 하면 얼마예요? 12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손해 입은액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지금 프린트 19번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동그라미 3번에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19번에 동그라미 3번. 그 3.5%면 기준금리가 지금 0.5%잖아요. 그래서 이게 4%로 계산한 거고 이제 2%에다가 기준금리 0.5% 하면은 2.5%가 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들 그 인터넷 주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보니까 주인이 산다고 내보내버리고 자기들이 세를 놓는 건지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건지 알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세입자가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그 동그라미 이번에 밑줄 지났잖아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동주민센터에. 그럼 다른 데 세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었다는 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므로 19번에 19번 20번은 뭐라고 적혀있어요? 제목이 입법 예고사항이라고 되어있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법무부와 국토부에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면 9월이나 10월 중에는 다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이 바뀐 걸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시험 10월 31일 전에는 바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19번 20번. 민재 미리 안 만들어 놓고요. 문제는 최종 인쇄는 3일 전에 인쇄합니다. 이틀이나 3일 전에 인쇄를 해요. 문제를. 왜냐하면 미리 인쇄를 해놓으면 이게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문제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은 2주 전에 들어가요. 합숙을 해요. 2주 전에서 열흘에서 2주 전에 들어가서 합숙을 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그 지도 교수님도 해마다 출제하러 들어가셔요. 당연히 문제 미리 안 나와 있고요.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2주 전 빨라야 2주 전에 들어가고요. 한 열흘 전에 출제인들이 들어가요. 부산에 구포에 있어요. 출제위원 사무실은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부산에 있고요. 사무소는 그래서 출제를 거의 이제 한 일주일 전쯤 출제를 해가지고 그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이 모의 테스트를 해요. 작년에 그 합격했던 분들이 한 50명 정도 전국에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분들이 얼마를 받냐면 한 135만 원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뭐 가정주부고 할 일 없으면 거기다가 체험단 모집 응모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하면 전국적으로 지역 분포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전국에서 그걸 테스트 모의 테스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요. 그분들도 합숙해요. 일주일 정도. 그분들이 이제 문제 이거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러면 그 문제는 뺀다고. 특히 뭐냐면 학개론. 학개론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법조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학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학개론 출제는 다섯 분의 교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 열 문제씩 내요. 열 문제씩. 그러면 50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두 문제씩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빼요. 서로 남이 출제하는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 이 신청이 인용되면 연대 책임이 다섯 명 다 한 문제면 1년, 두 문제 잘못됐으면 2년간 출제위원을 위촉 안 합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출제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민법 같은 거는 8명 들어갔어요. 8명. 과목별로 조금씩 출제위원이 다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최하 3명은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1명, 그 다음에 그 민법 교수 1명, 민법 담당한 대학 교수 1명, 그 다음에 부동산학 교수 1명, 부동산학과 교수 1명, 이렇게 해서 최하 3명은 들어가요. 그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하가 이제 3명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는 옛날에는 심지어 입법 예고되고 시행도 안 되는 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지를 받아보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지금 제가 어떻게 입법 예고된 걸 알겠어요. 입법 예고된 거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가면 이게 내용이 나와 있다고 지금 제가 뭐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국민 참여 지금 이게 19번 20번은 국민 참여 입법센터 인터넷으로 지금 한번 치보세요. 휴대폰으로 국민 참여 입법센터라고 치보시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들어가서 입법 예고를 들어가가지고 입법 예고 들어가가지고 그 19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이렇게 치면 되고 2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치면은 나온다고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은 뭐 20번 이렇게 강의 안 하고 지금도 뭐 3억 이상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바뀔 거니까 저는 바뀔 내용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지금 계속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게 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바뀔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니까 공무원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지 않을 공무원들은 확정되지 않는 내용은 확실하게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19번 20번이 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그대로 그냥 국회 통과가 아니라고요. 국회 통과되면 야당에서 반대하다 보면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죠. 입법 과정에서. 근데 이게 두 개 다 19번, 20번 둘 다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0% 이대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 19번 문제는 제가 문제 40문제 내놓은 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열람 요청할 수 있다. X에 주민, 임대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잖아요. 인적사항. 그냥 이름만 알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17번 위에 그, 별표가 되어 있는데 제6조의 3 및 제7조 개정규정은 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2번 입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되기 전에 이미 거절해버리고 주인이 다른 데 세를 놨으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번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린 거 좀 풀어보십시오. 몇 문제 쉬었다가 17번부터 하겠습니다.